화면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이 사각형 하나를 하나에 이제 우리가 블럭이라고 할때 지금 그림에 있는 이 미염자 같이 생겼죠? 이 미염자는 몇 개의 셀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방금 셀이라고 했었죠? 이걸 블럭이라고 했었죠? 이걸 셀이라고 할 때, 셀이 지금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걸 헤아리는 방법. 그래서 헤아리는 방법이, 제일 간단한 방법이 이렇게 헤아리는 거죠. 이수도 하나, 글자를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헤아릴 수가 있겠죠. 하나 글자도 작게 표현됐네요. 이렇게 헤아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간단하게, 5 곱하기 2. 글자가 너무 작나요? 조금 키워놓겠습니다. 자, 5 곱하기 2 되고, 여기는 3개죠. 3개가 2개가 있으니까, 더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하더라도, 이 개수를 구하는 방식이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는데, 그 외에도 다른 방식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생각을 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다른 몇 가지 방식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게 3개니까, 이 3개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이거 3개니까, 이것도 3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도 3개가 있죠. 여기도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 곱하기 4. 3 곱하기 4. 더하기, 기통이 하나, 둘, 셋, 네 개. 해서 4.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은, 아예, 그냥 중복되게, 이걸 통째로 헤아리는 거죠. 통째로, 하나, 둘, 세 개, 다섯 개가 네 개가 있죠. 다섯 개가 네 개. 5 곱하기 4. 5 곱하기 4. 근데, 여기 있는 기퉁에 있는 것들은 다, 두 번씩 산정이 됐잖아요.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 얘들은 다두 번씩 산정이 됐으니까, 한 번씩 빼줘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하더라도, 여기 있는, 테두리에 있는 블럭들을 다 해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은 뭐가 있을까요? 다른 방식은? 이런 방식이 있기는 어떨까요? 이렇게 하나. 이쪽이죠? 이렇게 하나. 그리고 또 이렇게 둘. 이렇게 세 개. 그럼 중복되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네 개. 이렇게 하면은 중복되지 않고 헤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네요. 4 곱하기 4. 이렇게 또 헤아릴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긴 있겠는데, 제일 그냥 간단한 방식은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간단한 방식일까요? 저는 아마 이 방식이 어떨까 싶은데요. 처음에 우리 얘기했던 3개씩, 이렇게 3개씩 4개 한 다음에 하나씩을 대주는 방식. 그러니까, 이 방식.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게더 좋다, 나쁘다 하는 건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3개를 헤아리고, 그죠? 그리고 또 3개 헤아리고, 3개 헤아리고, 3개가 몇 개가 있죠? 3개, 3개. 3개가 총 4번이 있죠? 3 곱하기 4, 그리고 기통이 하나, 둘, 셋, 4개. 이 방식이죠, 그죠? 이 방식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죠. 다른 방식도 똑같습니다. 다른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이 방식으로 생각해 볼 때, 요걸 이제 굳이 이제 수식으로 한번 표현한다 그러면은, 4 곱하기, 이렇게 되죠?
4 곱하기 지금 네 면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면이 변이죠. 변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있으니까 4 곱하기 이것은 변의 숫자입니다. 곱하기 3이잖아요. 3은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변에 있는 것의 개수를 우리가 n이라고 얘기를 하죠. n. n은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그렇죠? n은 다섯 개죠. n은 타입인 상태죠. 그렇죠? 그러면 4 곱하기 n 마이너스 3이니까 2가 되죠. 그죠? 여기다가 다시 더하기 4. 그죠? 이제 면의 개수, 변의 개수입니다. 변이 하나, 둘, 세 개, 네 개.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변의 이 길이가 이게 n이 만약에 5개 아니고 50개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계산을 이 식을 통해서 바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50개라 그러면은 4 곱하기 n이 50개니까 50 마이너스 2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변이 이번에는 그리고 변이